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개점 휴업 상태 가게 문을 열어놨지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하죠? 가게 문을 열어놨지만 손님이 없어 휴업과 비슷한 상태. 이때는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좋을까요? 카페를 예로 들면 커피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던가 원두, 분쇄기, 작동법 등을 숙지하고 스킬을 늘려보는 시간. 아니면 편한 신발이나 지압판을 고르는 온라인 쇼핑에 몰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시킨 치킨이 맛있어서 두 번째 구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비린내가 나서 버리게 되었습니다. 해운대 쪽의 에피소드는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커피집을 찾았습니다. 언덕배기로 힘든 길이 이어지는 곳이었는데요. 햄버거집에서 커피도 팔고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는데 소고기 맛 커피였습니다. 구운 패티가 커피에 섞여 들어갔을 리는 만무하고 컵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연기를 빼는 길목에 쌓아뒀거나 원두, 머신 등이 노출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겁났던 경우는 냄새가 심한 돼지국밥과 뼈다귀 해장국, 거기에 쉰 냄새가 나는 공깃밥을 받았던 적, 설상가상 스테인리스 공기의 바닥에는 물이 축축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사상역에서 꽤 유명한 뼈다귀 집인데 이런 밥을 주더군요. 뼈다귀 해장국은 돼지 냄새도 엄청났고 밥까지 완전 운이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좋은 기억이라 두 번째로 이어진 것이죠. 치킨도 그렇고 50%의 확률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 중입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매여 있지 마시고 중간에 짬을 내어 사우나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할 아이디어를 메모해 놓아도 좋고요. 만약 준비한 밥에서 쉰내가 났다면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버리는 사진 23장 찍어 놓으시고요. 반대로 밥을 잘했다. 다시마를 넣건 맛기름을 섞건 나만의 루틴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되는데요. 인스타에도 올릴 수 있어 개점 휴업 상태를 일거양득의 시간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개점 휴업 상태일지라도 열일을 할 수 있는데요. 나와 같은 메뉴의 카페나 식당 등도 방문해보세요. 보는 것만으로 다음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충격적이면서 비슷한 사진들이 계속된다면 트렌드이니 기억해 놓으세요. 또 며칠 전에는 피자를 사왔는데 페퍼로니에서 엄청난 돼지 냄새가 나는 거였어요. 콤비네이션이랑 반반이었는데요. 먹고 나서 속도 안 좋았습니다. 특히 페퍼로니의 품질은 과거와 비교하면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품질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의 가게인데 남이 말해주지 않으면 폐업할 때까지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선하기만 하던 나도 장사가 들쑥날쑥하게 되니 어떠한 충고도 고깝게 들리기 쉽고요. 그럼 사람들의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받으신 분들이 후기를 남길 때 번호를 써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 4개 5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후기 작성 방법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써볼 수 있는 거죠. 가령 1번은 아주 좋음, 2번은 먹을만, 3번은 냄새 심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개선할 점 꼭 한 가지 써주세요 라든지 클래식한 설문 방법이지만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기도 해요. 마무리하는데 뜬금없이 JYP 박진영 씨의 루틴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방송 중 알람이 울리자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고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을 챙겨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개점 휴업의 상태일지라도 사우나는 가고 밥도 사 먹고 쇼핑과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영 씨처럼 건강식품을 먹을 때 알람을 활용해도 좋고 지압판 위에 올라가거나 스트레칭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발은 하루 종일 서 있는 나를 보호하고 신선한 음식은 미래의 잔 병치레를 막아줄 것입니다. 가게의 개점 휴업은 인생으로 봤을 때 한 문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긴 여정을 지켜내기 위해선 정신이나 신체적인 컨디션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